가자. 손님 가시죠. 마을이 좋고 좋고 인심도 좋고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이제 살러 와. 예! 꿈꾸는 청춘들이여 문경으로 오세요. 지난주 저희는 특별한 초대를 받고 문경에 왔는데요. 그렇죠. 이분들 기억납니다. 그쵸? 진짜 외계인은 아니었고 외계인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었죠. 맞습니다. 달빛 탐사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문경의 멋진 청년들이네요. 그러네요. 문경에서 재밌게 탐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착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총 37명 정도 있으시고. 달빛 탐사대 출신이요? 네. 이야. 뭔가 문경에서 살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여기 살고 싶다 그냥 이 마음에 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달빛. 이대로 탐사 끝. 아니죠. 저희의 탐험은 계속됩니다. 신입 대원이 오면은 달빛 탐사대에선 달빛 식탁이라고 환영회를 하는데 오늘도 혹시 열릴까요? 아, 그럼요. 8.5기를 위해서? 아, 그럼요. 이야, 나이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선물이에요? 네,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직접 만든? 네, 직접 만든 딸기청인데 오늘 달빛 식탁에서 맛있게 드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달달하게. 감사합니다. 아유, 선배님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파이팅! 아리, 오늘 아리.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대장님을 따라서 문경에 정착한 다른 선배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달빛. 안녕하세요. 달빛. 아, 근데 선배님들이 포스가 좀 있으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 조교도 느낌도 좀 나고요. 그죠? 아, 좀 포스 있게 좀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어느덧 창업 4년 차에 접어든 선배님들은 토핑 샐러드와 유부 초밥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문경 시내에서 유일한 샐러드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가게까지 열 생각은 없었는데 집에서 그냥 애만 키우다가 뭔가를 그렇게 배워오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주부님이셨어요? 네네. 야, 저는 달빛, 달대 출신들 다 청년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커트라인에 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솔직히 그것도 감사한 마음에 뭔가는 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문경에 정착한 세 명의 선배님들은요, 처음엔 학부모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달빛 탐사대 참여를 계기로 창업까지 함께 하게 된 거죠. 같이 만나서 일도 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삶의 활력도 느끼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선배님들 솜씨 엄청나죠? 이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당장 먹고 싶은데 참느라 힘들었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빛 식탁에 참여해 볼까요? 선배님들 잘 왔어요. 와, 식탁이 엄청 크네요. 아니, 우리 또 다른 선배님들이 뭘 많이 챙기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선배님들은? 저희들도 또 후배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맛있는 닭볶음탕이랑 약돌 돼지 준비했습니다. 약돌 돼지. 양념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셰프. 네. 아, 닭볶음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군요. 셰프.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이 정도만 넣고, 그다음에 우와. 살짝 저은 다음에 맛을 하나만 보시고, 그다음에 더 넣으시면 됩니다. 역시 선배 대원님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칼질 잘하죠. 오늘은 달빛 탐사대 요리사. 제가 요리사. 아, 요리를 좀 하시나 봐요, 평소에. 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 제가 유학을 다녀왔어요. 유학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나라 음식에 적응을 해보자. 거기서 햄 먹어, 피자, 스파게티 이것저것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먹었나? 두 손도 받는 거죠? 힘들더라고요. 그럼 유학은 어떤 공부로 가신 거예요? 아, 유학은 그 작곡이랑 이제 드럼 좀 어떤지 뭔가 좀 느낌이 머리 스타일이 특별하셨어요. 머리 느낌이 아티스트 유학하셨을까요? 아, 저는 미국으로 다녀왔는데 미국. 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그 버대. 버대 나오셨군요. 버클리 주시세요? 한번 드릴게요. 버클리대. 바로 바로 버클리 음대. 오 마이 갓.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아야.
너무 유쾌하시고 하니까. 아,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던 와중에 이제 문경을 알게 돼서 네, 조만간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터를 만들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진짜요? 정착이 마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계속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어요. 아, 멋있다. 네. 아, 우리 선배님도 예술, 맛있는 소리도 예술입니다. 아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탐사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 없죠. 든든하게 채워야죠. 와, 진수성찬이네요, 진짜. 한 번에 한 입에. 우와. 야, 뭐야. 발골 실력은 나리 씨가 선배네요. 그렇죠. 자, 우리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문경하고 또 인연이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래를 하고요. 오, 노래를 가수세요? 네, 가수입니다. 오, 저희 선배님도 가수신데. 아, 네. 가수와 가수의 만남이네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2020년에 팀을 만들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고 막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달빛 탐사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아, 이렇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분. 이게 풋풋하네요. 지금 내 학생 같아요, 화면은. 그전에는 문경 지금 아티스트 같고요. 와보지 못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문경을 아무래도 국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국악을 또 하세요? 네, 국악. 아니, 다들 아티스트네요. 네, 저는 대금 전공이라서요. 네, 그래서 문경으로는 공연을 여러 번 왔었어요. 세제 앞에서 공연도 했었고 제가 문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문경엔 정말 맛있는 술이 많습니다. 동심이 나타났군요. 주당이셨군요, 이분. 예술가의 멘토 술은. 네, 네, 아주 꼭. 원래 국악은 풍류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풍류, 네, 그럼요. 풍류. 네, 저는 연주를 하면서 이제 기획도 하고 있는 네, 사람이라서 혼자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화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보자 싶어서 내려왔고요. 아니 사실 근데 또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막 수도권에서 활동하기가 더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미 그곳은 포화 상태라서 그 포화 상태인 곳에서 또 경쟁이 치열하게 박이 터지거든요. 우리 여기 이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없는데 인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또 청년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런 경쟁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친구들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저희 살다가의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음반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오늘 여기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비싼데. 살다가. 어, 주머니에 좀. 천 원씩 거둘까요? 다행히 공짜로 무료로 달밤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살다가 음악회다 음악회. 어? 네, 이 악기는요 난생 처음 보는 악기였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 네, 진짜 처음 봤어요. 그죠? 우와. 소리를 들어보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와. 뭐죠? 뭔가 집중하게 되죠? 불판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음악 하시니까 또 다르시더라고요. 이게 진지해졌어요. 네. 명상하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 아니겠죠? 와. 오. 와. 야. 야. 뭔가 신비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나도. 그래서 약간 명상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고 요새는 요가 할 때도 네, 조금 많이 쓰이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탱크 드럼. 탱크 드럼. 네.
탱크 드럼이었습니다. 자, 우리 풍류를 즐기는 선배님 대금 연주 실력도 들어봐야겠죠. 뭔가 되게 구슬프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극에서 많이 들었죠? 네. 문경이랑 참 잘 어울리네요. 아니 오늘 입호강, 귀호강, 눈호강까지. 아니야. 우리 가수분의 노래까지. 빗물이 되는 꿈, 냇물이 되는 꿈. 세 분의 합동 공연입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빗물이 되는 꿈. 다시 바다. 지나고 어느덧 탐사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문경 세제로 오라는 선배님들의 호출을 받고 헐레벌떡 약속자처로 나갔는데요. 손님 안 추워요? 아 지금 한여름 날씨예요. 경치가 추위를 잊게 해줍니다. 그 상황이 코가 너무 빨개요 지금. 지금 우리 선배님들 만나러 가자고요. 빨리.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늦은 거 아니죠? 저희를 문경 세제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경을 탐사하는 일정 중에 오늘은 이제 세제로 한번 와봤는데요. 보통 저기 아래까지만 많이 구경하시고 그렇죠. 이관문까지 오시기도 쉽지가 않아요. 문경 시민들도.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러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요. 야, 네. 너무 좋네요, 진짜. 자, 문경 세제 깊숙한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소복이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야, 벌써 예쁜데요? 그죠? 마침 내린 눈 덕분에 과거 길이 더욱더 운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뻗듯, 뻗듯. 눈 밟는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눈 밟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진짜 겨울왕국 같아요, 지금. 그죠? 세제는 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내가 여유가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느낌을 줘서 그래서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 고드름 고드름. 설경이 오 고드름. 오 와 와 뭐야? 되게 두꺼운 고드름인데. 오 그렇게 어렵죠. 잠깐만 이거 약간 고드름 갈까요? 선배님 네. 들어와. 갑자기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주먹 도끼를 갖고. 오 진짜 도끼예요? 모양이. 근데 진짜 막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자 이제 다 같이 가요. 자. 그치 또 사진을 남겨야죠. 그러니까요. 네. 기록은 영원하죠. 기억은 잊혀지지만. 달빛 탐사대 화이팅! 다들 엄청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아, 행복했어요. 세제를 걸으면서 자연의 눈과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머리도 비워지고 마음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시끌벅적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영감도 마구마구 떠올랐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더 멋지다, 그죠? 와, 저기 봐요, 저기. 설산. 이게 문경 세제에 관련된 또 아리랑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 노래 한 곡 줘. 좋아요, 좋아요. 네. 문경 세제는 웬 곡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열정 하나로 탐사를 시작한 대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걸으려 문경을 찾았습니다.
잊고 있던 취향을 발견하고 나만의 속도로 걸으면서도 함께 빛날 순 없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낯선 곳에서 이제 엉뚱하게 뭔가 내 생각이 명확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행하듯이 그렇게 불현듯이 잠시 쉽게 들을 수 있는 운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미지의 곳에 착륙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우리 선배님도 모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달빛, 여기는 달빛. 모든 청춘들이여! 도전하라! 오빠! 파이팅! 파이팅!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청춘들의 도약을 기대합니다.